자, 우주배 미치겜 스타리그 패자조 경기 박태민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경기 잠시 후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황 설명드리자면요. 박용욱 선수의 PC가 박용욱 선수가 원하는 만큼의 지금 세팅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예, 박용욱 선수의 모습이죠? 조인이 됐네요. 박용 선수가 지금 조인이 예. 됐고요. 네네. 예, 박태민 선수만 조인이 되면은 경기를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네, 것 박용욱 같습니다. 선수가 준비를 모두 마친 모양입니다. PC의 하드웨어 상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경기가 지속이 됐고 그다음에 마우스웨어도 제대로 인스톨이 됐는데 네. 박용 선수가 원하는 내부 세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OS의 여러 가지 버전들, 뭐 서비스 팩이라든가 이런 그 버전들에 대해서 예, 박용욱 선수가 자기가 이제 연습하는 환경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제안을 해와서 네. 거기에 최대한 맞춰주기 위해서 선수가 연습하는 환경과 아주 동일하게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시간을 보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서 예, 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네. 절실합니다. 두 선수, 박태민 선수, 박용욱 선수. 그렇죠. 지금 저희가 이제 잠깐 그 짤막한 광고 나갈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두 선수의 현 상황이 상당히 그 절실해요. 예, 그렇죠. 여러모로 이제 뭐, 서바이벌 리그로 내려간다는 것 자체도 이제 심리적인 부담이 될 테고 또 요즘 한참 성적이 안 좋은데 여기서마저 만약에 이제 패배를 하게 되면은, 예, 엎친 데또 덮친 격이 되는 그런 거 어떤 그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준비가 끝났습니다. 스포츠와 e스포츠를 넣어서 재밌게 노는 포털 우주와 함께하는 꿈의 빅매치 우주배 6차 MBC 게임 스타리그 오늘 첫 경기가 되겠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박용욱 선수, 박태민 선수의 1경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 삼성동 프레스몰 MBC 오픈스튜디오 세계게임 월드에 와 계십니다. 자, 그래서 박태민 선수와 박용욱 선수의 힘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민 선수! 자, 첫 주차 때 변은종 선수에게 패하는 지금 패자에 와 있는 박태민 선수 그리고 최은성 선수의 경기에서 패배해서 지금 패자에 와 있는 박용욱 선수 탈락이냐? 첫 경기를 시작을 하겠다. 그 전장은 네오 레팀입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박태민 선수가 먼저 인사를 드립니다. 9시입니다. 네오레 게임에서 그리고 12시 쪽에는 박용욱 선수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12시 박태민 선수 9시 네, 맵은 네오레 게임 오버로드는 정확하게 박용욱 네. 선수의 진영으로 날아갑니다. 네오레 게임에서의 저그대 프로토스 A매치 성적을 살펴보면 20대 11로 저그가 좀 앞서가고 있는 그런 전장인데다가 네. 일단은 박태민 선수가 프로토스전에 굉장히 강한 선수라는 거 이것이 지금 박용욱 선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부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지난주에 이재훈 선수가 조용호 선수를 맞상대를 할때 들고 왔었던 전략처럼 좀 독특한 걸 많이 들고 옵니다.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는요. 네. 타일러를 입구쪽 올라가서 소환하고 나갑니다. 들어봅니다. 박태민 선수 프로토스전에 있어서는 거의 괴물 수준이죠. 네, 예, 뭐 진짜 뭐 1년에 한번 겨우 질까 말까 하는 그런 경이로운 성적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 자신감이 만들어내는 빈틈, 예, 그것을 박용호 선수가 찌르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난 경기 박태민 대 변은종 그 일전에서도 박태민 선수의 자신감이 결국에 예. 화를 불렀거든요. 네. 자, 지금 프로브가 베이스 쪽으로 가다가 와서 투게이트 소환하고 오버로드 맞으셨단 말이에요. 자, 투게이트 상태가 됐습니다. 박용욱 선수, 박용욱 선수 최근 5경기. 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용욱 선수가 예민하죠? 유격 표정입니다. 네. 자, 9시라는 사실로 오버로드를 중간에 맞으시면서 확인한 박용욱 선수. 일단 뭐 전태우 선수처럼 이 질러 푸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예, 앞마당 끌기에 확장 공사 시작을 하면서 예, 포지가 올라간 가운데서 그 본진 랩터스 근처에다가 상대방의 어떤 그 체제에 따라서 포토캐를 워프를 한다거나 예. 되게 잘 가네요.
그런데 지금 박용호 선수가 선택하고 있는 이 초반 경기 운영 방법이 상당히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3질러 원프로브 타이밍에 박태민 선수의 저글링을 돌진 안으로 확실히 몰아넣지 못하면 그 이후에는 스피드업된 저글링이 정말 이리저리 날뛰면서 박용 선수를 계속 뒤흔들 거거든요. 네. 그리고 본진 안에 게이트웨이가 위치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 저글링을 놓치게 되면 게이트웨이 뭐 파일럿 다 파괴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렇죠. 예. 쉽게 말해서 저글링이 박태민 선수의 본진 밖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아, 프로그 먼저 잡아주는 이 선택.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원질럿이 오랫동안 좀 살아나오면서 추가 질럿들이 왔을 때 같이 협력해서 잘 싸워야 되고요. 네네. 아, 지금 프로그 나가신 것은 이건 진짜 박용 선수에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예. 아, 예. 이쪽에 홀드를 시켜놨습니다. 박용 선수 저걸 나가지 못하게요. 그리고 성큰 콜로니 하나를 추가하고 있는 박태민 선수. 지금도 3질럿 원프로브 상태였으면은 저 저글링들과 조금 더 적극적인 신경전을 펼쳐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3질럿이니까 질럿 한두 마리나마 공이력 부르마 지나가죠. 부르마 지나가죠. 부르마 빠져나갑니다. 여기서는 뚫지 않는 게 좋죠. 박태민 선수도. 자, 이쪽에 질럿을 대기 중 나오지 못하게 최대한 막아놓고 있는 그 다음에 그런 일단 다음에 공이 없네요. 네, 일단은 정은닝이 정은닝이 나가기만 해봐라 라는 심정으로 지금 박태민 선수가 계속 드론들을 보내면서 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고 드론만 잡히면서 두 마리가 잡혔어요. 여기 마주치고요. 야, 그리고 이제 몰래 빠져나갔던 드론 뚫기를 시도를 하면서 빠져나갔던 그 드론의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그렇습니다. 박태민 선수가 프로그로 지금 추격을 해주는 이런 플레이도 나쁘지 않다고 보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용 선수의 질럿 압박이 박태민 선수에게 타격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단단히 막았는데요. 예, 3질럿 타이밍에 상대방의 저글링들을 상대방 본진 안으로 틀어 집어넣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이 정도면 지금 박용 선수는 하드코어 질럿넣기로 볼 이득은 첫 번째 반드시 갖춰야 할 이득은 생겨갔다고 보는 게 옳습니다. 자, 우리 아직까지는 질럿을 좀 아예 들어갑니다. 박용 선수 질럿 이끌고 이거 상당히 위험한데요. 지금 박태민 선수 자 드론과 함께 그래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박태민 선수 대충 어느 정도 집어넣은 다음에 질럿 종합 듣고 체크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용 선수가 질럿 8개까지 충분하게 뽑았거든요. 자 드론으로 다 막아내주고 있는 박태민 선수가 자 상크 코너님 위해서 피해를 계속 뽑는 박용 선수 하지만 아 이거는 이 공격이 맞다고 하더라도 박태민 선수가 손해를 좀 많이 보는 거예요. 자 질럿 대기하면서 질럿도 있고요. 지금 추가되는 질럿도 있습니다. 드론이 별로 없습니다. 박태민 선수 드론을 많이 잡혔네요. 뭐 일단은 성큼 코너니까지 파괴를 했다면 완벽한 성과가 되겠는데 아직까지 드론 타격은 신대한 것 같진 않은데 예 뭐 좀 겹쳐있긴 합니다만 근데 저글링 일단 다 잡혔고 오랫동안 일을 못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기엔 자 상큼 코너 체력이 좀 있긴 합니다만 자 일단 들어갔어 상큼 최소한 게스캔을 들어오는 3개 이상 3개는 잡혔어요. 여기 신경 못 쓰이는 거 아닙니다. 박용 선수 자 박용 선수 박태민 선수 신경에서 박태민 선수 박용 선수 지역 질러 시킬 때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라면은 박태민 선수가 테크트리를 올릴 비용이 안 나옵니다. 지금 계속 박태민 선수 들어오는 작업을 못하고 전투도 못했어요. 레어 트레이드가 끝났는데 러브카든 뮤탈리스크든 아무것도 보유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거든요. 빠른 확장이라든가 이런 그 전략에 대해서는 저그들이 이 레캠 맵에서 많이 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가 파괴하기 좀 쉽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박용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자신의 스타일로 경기를 이끌어 갔는데 그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네요. 자, 지금 티드레스도 올라왔는데 커스가 떠서 올스페가 됐고요. 객관적으로 보거나 성적상으로 보거나 뭐 경기는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만은 이 박태민 선수의 완벽한 우세가 예상이 됐었거든요. 드론으로 열심히 막고 있다. 결국 결국 깼습니다. 그리고 저글링이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그 이후에 박용 선수는 유리세 계속 보낼 수 있고 어때요? 한지가 오버로드 잡아주면서 질럿만 뽑아서 달려도 그렇죠. 이거는 박용 선수의 승리가 되는 거죠. 자 박용호
저세 속수부책 자 지금 뭐 라바가 라바가 예. 저한테 들어가도 지금 나 들어오거든 질럿이 너무 무서워요. 분명히 오버로드 걸어놓고 있을 텐데 지금 질럿 3개가 들어왔으니 드론들은 예, 왔다갔다 아~ 움직일 수밖에는 없겠고 예. 그리고 뭐 본진으로 저걸링이 난입이 되는 것은 조금 뭉쳐서 이렇게 잡아주면 또 되거든요. 예,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자 드론과 함께 갑니다. 막대를 잡고 어쩔 수 없이 드론과 함께 힘들어가 하나 힘들어 출발합니다. 포기하고 본진을 포기한거죠? 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승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해볼 수 있을만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몰래몰티 없어요. 예, 예. 몰래몰티 한 곳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유닛상에서 완벽하게 압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글링 둘과 드론 가지고 이 병력을 막아내는다는 것이죠. 네. 라바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민 선수. 자, 이 첫 경기 뭐 김동준 해설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런 맵에서 이끌어낸 승리이기 때문에 예. 박용욱 선수가 만약에 이번 경기를 승리하게 된다면은 예.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장이 네오를 킴입니다. 네오를 킴에서 네. 일단은 네오가 깨지지 못했잖아요. 박재민 선수 네오 깨지고 갑니다. 남은 것은 드롭밖에 없는 헤란 지연은 끝나죠? 그렇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진에다가 예, 캐논을 이렇게 워프를 하는 겁니다. 뭐, 지지! 박용욱 선수! 프로토스에게는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뒷사발상 박철현 선수를 네오리캠에서 누르고 첫 번째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지금 박태민 선수가 우리 발각시 상기가 되어 있는데요. 네, 박태민 선수도 뭐 한 방 맞았다라는 심정이 아주 클 것 같고요. 네. 박태민 선수의 실제적인 전적을 봐도 2004년 3월 29일에 첫 전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5년 4월 8일까지 프로토스에게 단 한 경기만 패배를 했습니다. 네, 9승 1패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정말 1년에 프로토스에게 한 번 지는 그런 선수로 많이 각인이 되어 있었고 그만큼 또 자신의 프로토스전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굉장히 컸을 텐데 이 박용욱 선수의 기습적인 하드코어 질럿러시의 이은 푸쉬 이것을 좀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예. 박태민 선수가 와 레퀴엠에서 프로토스에게 이렇게 무너지다니 라는 생각을 그러게 말이죠. 예. 박태민 선수 본인도 할 것 같고 예. 이 경기를 지켜보신 많은 매니아분들도 할 것 같습니다. 예. 박태민 선수 이번 경기에서는 이건 좀 자신감이 지나친데 지난 경기처럼 자신감 때문에 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예, 안정적으로 스포닝풀 먼저 건설했고 저글링 충분히 유지하면서 테크트리를 올렸는데 박용우 선수의 초반 압박 플레이가 박태민 선수의 예상을 예, 벗어난 예. 예, 그런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박영우 선수의 하드코어 질러너시가 더 강하게 와닿았고 예, 결국엔 거기서 데미지를 입으면서 패배했다고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예,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뭐 맵 순서라든가 혹은 맵에서 나온 전적이라든가 최근 전적을 살펴보면서 박영우 선수에게 희망적인 얘기를 몇 마디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저그에게 좀 많이 웃어주는 네오 레이크엠에서 박영우 선수가 이렇게 경기를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예. 앞으로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그 너무 데이터에 의존해서 섣부른 예측을 드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반성도 막 들 만큼 예, 좀 이 박용욱 선수의 첫 번째 그 승리가 갖는 의미가 좀 크다고 봅니다. 예. 자, 박용욱 선수가 전 대회 5차 시즌의 우승자인 박태민 선수가 일단은 패자조에서 먼저 1패를 안겨줬습니다. 자, 과연 2차전 2라운드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게 될 것인지 잠시 후에